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골집은 정말 대단합니다. 120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음은 물론이고 소액으로 투자하신 뒤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여러분께선 후회 없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을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 위치한 마을은 최근에도 거래된 내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된 내역만큼 외지인분들께서도 많이 입주하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출발해 조금 아침 일찍 도착을 했었는데 아침부터 도심지에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꽤나 많은 편이었고 그분들 중에선 오늘 물건을 확인하러 오신 분들과 세컨하우스로 사용 중인 주택을 방문하신 분 그리고 저렴하게 취득한 텃밭을 가꾸러 오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을 잘 봐주신 뒤 저렴한 가격대로 전부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수목들 덕분에 둥지를 품은 듯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골고루 들어오는 채광량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편입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두 채의 주택과 창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한옥형 주택과 그 옆으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주택이 있으며 넓은 앞마당까지 차량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니 저렴한 가격대의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물건에 집중하신 뒤 전부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오늘의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와 상세한 주택 내용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대략 100m 정도를 이동하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들이 모두 사유지 중 일부로 이뤄진 상태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 오시던 관습법상 도로로서 실제 신축을 하실 때도 타인의 허가 없이 도로로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대부분 3m 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반적인 차량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이는 빨간 벽돌집을 기점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볼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도 모두 3m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문 앞으로 위치한 폐기물과 잡풀 때문에 조금 좁아 보이긴 합니다. 비워진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주택을 확인해보면 서두에 설명드렸던 비교적 깔끔한 상태의 주택과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주택이 보입니다. 예전에 텃밭으로 활용하셨던 공간도 현재는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주택의 뒤편으로 이어진 토지들도 수목들이 많이 자란 상태로 경지 정리는 꼭 한번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주택의 대지면적은 995제곱미터 300.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300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실제 면적 중 대부분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바로 옆으로 벌목 벌채를 한번 진행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을 살펴보면 144.7제곱미터 43.7평이고 그 중에서 지금 표시되는 첫 번째 주택은 54제곱미터 16.3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토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두 번째 주택은 52.9제곱미터 16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입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다른 제시외 건물들도 위치하고 있고 사용성이 좋은 창고 공간과 철거를 요구하는 폐건물 상태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꼼꼼하게 확인해 주신 뒤 입찰까지 이어지셔야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주택을 확인해 보더라도 전면부로 위치한 한옥주택의 경우 채광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옆으로 위치한 주택의 경우 현재 높게 자란 수목들에 가려 채광량이 다소 부족한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해 보신다면 바로 옆으로 위치한 담벼락을 통해 대지 경계면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면적을 침범하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범하는 면적이 많지 않아
실제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주택의 환경은 좋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두 번째 주택은 시간대에 따라 채광량 확보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위치한 한옥형 주택은 지금 당장은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리모델링을 거쳐 사용하신다면 정말 예쁜 주택으로 탈바꿈이 가능할 듯하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투자를 진행하신 뒤 단기간 안에 또 다른 수익으로 창출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니 조용하고 텃세 없는 시골 마을에서 안정적인 삶을 원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면을 확인하고 상세한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한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물건의 대지 면적은 995제곱미터, 300.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바로 옆으로 위치한 수목들과 더불어 토목공사를 진행하신 뒤 아주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더라도 경사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사도가 높지 않으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로에 관련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내부로는 국유지 정식도로가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표시되는 곳에서 집 앞까지는 대부분 관습법상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시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도로에 관련해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도로폭은 대부분 3m로 이루어져 있어 웬만한 승용 차량의 경우 쉽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 위로 표시되는 건물들을 자세히 보시면 두 채의 주택과 여러 가지 창고시설 및 제시외 건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택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의 경우 목조의 토기와 지붕으로 이뤄진 한옥형 주택이고, 면적은 54제곱미터, 16.3평입니다.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1952년이고 건물 등기와 건축물 대장까지 정상적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그 옆으로 위치한 주택의 경우 52.9제곱미터, 16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입니다. 이 주택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건축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확히 언제 건축이 됐는지 확인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위치한 창고와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창고의 경우 13.2제곱미터, 3.9평이고 토담조의 시멘트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고를 철거해 주신다면 더욱 넓은 앞마당 사용이 가능하니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들의 경우 대부분 창고 및 변소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건물은 보일러실 및 부엌 증축 부분입니다. 현재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한옥형 주택의 경우 난방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그러니 대지 지상에 소재하는 모든 건물의 전체 면적은 144.7제곱미터, 43.7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대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두 번째 주택의 경우 남서향을 바라보는 상태였습니다. 채광은 골고루 들어와 줄 것으로 보여지니 현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선 오전 11시쯤 임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자차를 이용해 3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여있는 벽진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니 생활 편의 시설 부족에 관련한 내용은 예상되지 않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해 접근하시기에도 좋고 대구광역시나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도심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선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하신 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셔도 좋아 보이고, 단기간 이윤을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을 집중해서 잘 봐주신 다음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성죽, 대구, 창녕, 합천, 고령, 칠곡, 구미, 김천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성주 근처까진 자차 기준 1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기준으론 1시간 정도, 칠곡에선 3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군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쉽게 찾아오실 만한 상태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남동측으로 성주 근청이 보이고 있으며 군청 방면으론 성주 IC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국도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더라도 불편함 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차 기준 3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곳으로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을 시키더라도 무리 없이 배송이 가능하니 요즘 같은 시기에 거주하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중심부다 아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조그마한 마을 속으로 위치하고 있는 상태며 마을 내부로는 빈집들도 위치하고 있긴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그 중에선 외지인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텃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들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로 앞 주택 중 일부가 대지를 침범하는 상태인데 아주 조그마한 면적을 침범하고 있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타경 34248.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운정리 712.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25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지분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지분은 7분의 1을 매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1회 유찰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으며 1회 유찰시 875만원, 2회 유찰시 61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격의 평당 가격은 29만원이고 1회 유찰시 20만원, 2회 유찰시 평당 14만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최소 한 번은 유찰된 다음 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평당 금액대로 전체를 취득하신다면 8,700만원이고 1회 유찰된 금액으로 취득할 시 6,000만원, 3회차 가격대로 취득하신다면 전체 4,2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더라도 최소 평당 28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넓은 토지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바로 옆집분의 대지처럼 평당 45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찰된 금액대로 지분을 취득하신 뒤 전체를 매수하시거나 공유물 분할 경매로 재진행시키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지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전체 대지면적 995제곱미터 300.9평 중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은 142.14제곱미터 42.9평입니다. 주택과 부속 건물 그리고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44.7제곱미터 43.7평이고 그 중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은 13.11제곱미터 3.9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토기화 지붕,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의 경우 블럭조와 철파이프조, 벽돌조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날은 1952년으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완료되어 있어 추가적인 양성화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중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설명드린 그대로
7분의 1 지분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천리 소재, 벽진 초등학교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벽진면 운정리 소재, 대한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로 형성된 농촌취락지대고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본건까지는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면소재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남서양 완경사 지대 내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경사면을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으로 개설된 2.5m 폭의 진입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으며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아무런 전입자도 없는 빈집 상태였습니다. 실제 현장을 둘러보며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지만 영상 속에서 보신 내용 그대로 완전히 빈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23년 5월 9일에 상속받으신 내용이 있으며 현재 지분권자 중 한 분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진행됐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지분으로 진행 중인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또 다른 공유자분들에게 매도를 하시거나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전체 물건을 경매로 진행시킨 뒤 단기간 내에 이윤을 보실 수도 있으니 다양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